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자, 17번서부터 볼게요. 다시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내가 풀어준 문제는 반드시 이해를 다 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목표로 잡아야 돼. 못풀수 있어. 여기에서 문제들 선생님 어려워서 저못 풀어요. 너 과제한다 얼마나 걸렸어? 채윤아. 그러니까 총 시간 대략. 대략 다 합쳐서. 3, 4시간. 적게 걸린 거야. 대여섯 시간 이상 걸려야 돼. 채점 안한 사람. 심지어 채점도 안 해와. 면피하려고 하는 건 그렇게 안 써, 안 돼요, 공부. 여기 봅시다. 얘를 인수분해하래요. 그럼 인수분해라고 하는 얘기는 괄호로 다 묶기라는 얘기잖아. 문제 읽었니? 얘를 인수분해하래요. 그럼 괄호로 다 묶여있어. 근데 밖에 누가 있어요? 마이너스 16 있죠? 마이너스 16을 끌어안아서 다시 인수분해가 되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16을 끌어안으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전개해야 되겠지. 근데 이거 전개하면은 9번 곱셈해야 되고 4차씩 나와서 미쳐버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선생님, 이거 치환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치환할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눈치를 채야지. 눈치가 빨라야지.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이거든? 인수분해를 다시 해버릴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x, 플러스 4.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잖아. 기본 유형으로 잘 나오잖아. 기본으로. 이거 다시 전개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개할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전개해버리면 돼. 근데 전개할 때 어떻게 전개하라고 그랬냐면 짝지어서 전개하라고 했었어. 이런 꼴. 외워버리라고. 이런 식.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짝을 지우라고요. 이렇게 짝을 지어서 먼저 전개하라고요. 얘네들이 곱하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나와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0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 치환할 게 눈에 보이잖아. x제곱 플러스 x, x제곱 플러스 x. 치환할 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변형이 됐다고요. 그러면 이제 치환해야지. 얘를 a로, 얘를 a로 치환할까? a-6, a-12.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17a 6 곱하기 12, 72, 그치? 그래서 72에서 16 빼니까 얼마야? 56이니? 아, 18A구나. 아, 18.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이대로 그냥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그럼 이대로 인수분해 하려고 왔는데 56, 통인수분해 하셔야죠. 야, 여기서 인수분해 못하면 진짜 중학교로 더 되돌아가, 그냥. 응? 선생님 보통 제곱수로 통인수분해 하거든요? 그래서 2의 3제곱 곱하기 7이에요. 4. 14. 오케이. 4랑 14네.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잘안 보이지? 제가 인수분해가, a-4, a-14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끝났어요. a를 원래대로 되돌려주면 되는 거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4. 인수분해가 더 되는지 보고 유리수 범위에선 끝났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a, b, c, d 찾으라 했죠. a, b, c, d 찾아주시면 1, 4, 1, 14, 1, 4, 1, 14. 20. 정답 3번입니다. 31번 넘어갈게요. 오케이. 31번이에요.
인수분해 하셔야죠. 이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야, 문자가 두 종류잖아. 그래서 내림차선 정리해야 돼. 원래는 그래. 내림차선으로 정리해야 돼. 내림차선 정리해야 되는데, X에 관한 3차시고 A에 관한 2차식이거든? 수현아, 너 이거 풀었어? 그래서 A에 관한 내림차선을 정리해야 돼. 근데 그거보다는, 나 이거 조립제법으로 할 거거든? X에다가 1 대입하면, 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든 한번 볼까?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0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 된다는 얘기는 X 플러스 1이 인수로 간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뭐로 조립제법 해? 마이너스로 조립제법 하면 돼. 3차, 2차, 1차 상수항. 그래서 마이너스로 조립제법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누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1 갖다 곱해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 돼서 나머지가 0 나온다. 그럼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가 더 되지, 여기가. 미안. X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 1차항이니까. 인수분해가 더 되죠. 얘가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 그죠? 그리고, 1, 1. 이렇게, 이렇게. 더하니까 얘 나오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A 마이너스 1. X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 못푼 사람 빨리 정리하세요. 풀라는 거예요. 풀라는 거예요. 베껴 쓰지 마세요. 자기 질문 아닐 때는 자기 거 오답하고 있어. 너 영상 안 봤지? 해보세요, 나 같이 그냥.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조립제법 하는 거라고. 여기 해놨네. 너 과제 엄청 안 했네? 그치? 너 무조건 10시에서 12시 화요일 날 적어놔야지. 어? 응? 오기 전에 다 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페널티야, 이거는. 과제를 안한 것에 대한 페널티예요, 페널티. 63번이요, 질문 추가. 36번 볼게요. 질문하는 사람? 30번.
어, 그래. 36번 질문한 사람. 내림산선 정리하시면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다음 예. Y가 내림차순인데 인수분해 하라고 그랬죠? 야, 이거는 질문할 만한 문제가 아닌데. 1, 1. 그죠? X자로 곱하셔서 만드시면 되는 거죠. 티어, 나 이거 이해 안 가니? 가? 37번.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예요. X자로 만드시는 거죠. 30번도 마찬가지로 2X제곱 플러스 X에 마이너스 7Y 플러스 1이죠. KY 마이너스 1이죠. Y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이거 역시나 뭐 2, 1내 마음대로 이렇게 갖다 쓰고. 근데 이렇게 KY 마이너스 1, Y 플러스 1인지 뭐 Y 플러스 1, KY 마이너스 1인지 모르잖아. 그치? 그럴 때면은 얘가 나오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더해서 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상수항을 보라고요. 이게 정답이네. 2 상수항이 마이너스 1 더하니까 1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냥. 됐죠? 그럼 이제 그냥 갖다 쓰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KY-1이고, 아이고, EY 플러스 2이고, 그 둘의 합이 얘 나와야 되는 거죠? K는 마이너스고, K가 마이너스고, 얘 마이너스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9고요.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인수분해는 가로로 쓰시는 거죠? 가로줄로. 가로줄로 인수분해 쓰시는 거죠? EX, 그 다음, 플러스 KY. 다음, X 플러스 Y 플러스 1. 됐죠? 자, 그 다음.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떻게 돼도 될까요? 얘네 둘이 위치 바뀐 이거에서, 응? 이 형태에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도 볼래? 2. 마이너스 1. 그래서 더하니까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죠. 이 경우 역시나 K를 먼저 찾아줍시다. X자로 곱해서 K. 그러면은 2를 갖다 여기다 곱해야 되죠? 마이너스 2KY 플러스 2. X자를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그 둘의 합이 1창의 계수. 마이너스 7Y 플러스 1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Y의 계수가 K가 얼마가 나와야 되죠? 3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2KY랑 마이너스 Y랑 더해서 마이너스 7Y가 되니까. 그래서 K는 3이에요. 그럼 이제 얘가 3이고.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 갖다 쓰시면 돼요. 가로줄 쫙. 그래서 무엇과 같다? EX-Y-1. X-3Y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K 값이 누군지 안정해졌으니까 K에 따라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그래서 인수가 아닌 것을 고르셔야 되겠죠? 넘어갈게요. 38번 풀어줬죠? 질문한 사람? 누구니? 38번 질문한 사람? 풀어줬어요. 그 알파 베타 써서 하는 거 해줬잖아요. 방법.
넘어갈게요. 40번. 서로 다른 세 실수 ABC에 대해 답을 만족할 때 이것의 값은? 그러면 얘를 갖다가 집어넣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집어넣어야 되거든? 근데 그냥 집어넣지 말고 얘를 변형해서 집어넣어야지. 인수분해를 해서 집어넣어야지요. 자, 그럼 얘를 인수분해 어떻게 할까? 선생님이 인수분해 방법 7가지 정리해줬어요. 그쵸? 공통인수 안 보여? 치환할 거안 보여? 공식? 안 보여. 근데 문자가 여러 종류네? 그러면은 내림차순화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림차순을 정리할 때에는 내림차순을 정리해야 되는데 차수를 비교하라고요. 이 식은 A에 관한 2차식, B에 관한 여기 2P 2차 있잖아. 그치? B에 관한 2차식, C에 관해서도 2차식이네. 차수가 다 똑같네. 원래라면 차수가 다르다라면 낮은 차수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야. 근데 얘네 차수가 다 똑같네. 그럼 그냥 아무거나 하세요. 나 A제곱으로 내림차순 할래. 자, 그러면 A제곱항 여기 있죠? 그래서 A제곱으로 묶어버리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묶는 순간 느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 얘를 공통인수로 묶일 거라고. 1창도 B-C를 갖고 있어야 되고 상수항도 B-C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A에 관한 1창 보니까 여기랑 여기 있잖아. 아유, 미안. 여기 있잖아. 그럼 얘네 둘을 묶을 때 B-C가 눈에 보이기 위하여 -A로 묶어주는 게 좋겠어. 그럼 -A로 묶어주니까 여기, 여기, 요거 밑줄 친 놈들이 뭐로 묶여요?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이렇게 묶이는 거죠. 그럼 B-C가 보이잖아. 이 안에. 얜 B-C 곱하기 B 플러스 C니까. 다음. 나머지 이제 안 쓰네. 얘네들 안 썼지. 얘네들을 뭐로 묶어주면 되겠어, 그러면은? BC로 묶어서 정리를 하면은 B-C가 보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유야. 그러면 얘는 B-C, B 플러스 C니까 B-C, B-C, B-C 뽑아서 여기다 이렇게 쓰자고요. 그럼 안쪽이 뭐가 되겠어요? 얘는 그 뽑혀서 여기다 들어갔으니까 여기 A제곱 이렇게 들어오죠. 얘는 뭐 남았어요? 마이너스 A 곱하기 B 플러스 C가 남았죠? 여기서 B-C 뽑혔잖아. 그러니까 B 플러스 C가 남아있겠지. 아, BC가 이렇게 남아있겠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 B-C. 그 다음. 이거 인수분해 그냥 되잖아, 이거. 얘 곱셈곱씨 외웠으면. 근데 안 외웠네? 더우면 얘기하세요. 시연아. 아, 진짜 더워? 너 잠바 벗어. 잠바 벗어. 아니에요. A-C? 변변 더해. 변변 더하면 A-C가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다 다 대입한다. 얘도 대입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A-C가 없잖아요. 변변 더해버리시면 됩니다. 예수마, 너 자꾸 안 듣고 너 지금 집중 안 하고 막 그럼 너 여기 앉아야지. 어? 너 볼과 이따가 내가 뭐다 했나 안 했나 내가 이따 다 확인할 거야 너. 진짜 전화도 안 받아. 야, 이거 똑같잖아! 이 전개하면 위에 거랑 똑같아. 문자 종류만 바뀌었어. 지훈이, 너뭐안 좋니? 왜 이렇게 비실비실 되니, 오늘. 야, 이거 안 풀어. 똑같아, 얘랑. 이거 전개하잖아? 얘랑 거의 똑같아. 전개해서 다시 인수분해 하면 돼요. 부호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부호는. 부호도 똑같을걸? 아마 똑같습니다. 풀어야죠. 다시 한번 질문인 사람 있죠? 질문. 다시 한번 질문인 사람 없어요?
자, 247번 볼게요. 삼각형 ABC의 세변의 길이 ABC에 대하여 이것이 성립할 때. 그러니까 이게 문제들에서 이거 되게 잘 나오잖아. 삼각형이 세변의 길이에 대한 관계식이 나왔을 때뭘 구하나 그런 거.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얘네들이 다 양수라는 거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수분해까지도 하시면 되고요. 그냥 그런 거예요. 전기에서 좌변을 몰아버리자고. 전기에서 좌변을 몰아버려야 돼. 그럼 쟤 C제곱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C4제곱. 다음 얘네들 넘겨오자. 마이너스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4제곱 이렇게 돼요. 는 0. 오른쪽엔 0만 남아있겠죠. 그럼 얘가 이게 지워지네요. 이게 지워지죠. 다음. 뭐로 묶으면 될까? 응? 얘랑 A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A제곱으로 묶을게. 그럼 B제곱, C제곱이 되지. 내가 왜 A로 내림차순 했을까? 왜 A로 내림차순 했을까? 이 등식은 C에 관한 4차, B에 관한 4차야. 그러니까 A가 차수가 가장 낮잖아. 그래서 A가 하나 내림차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야, 이거. 왜 B제곱, C제곱이 왜 나와, 여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또 누구 남았어? 얘랑 얘 남았죠? 그죠? 합차 써야 되겠죠? B제곱 더하기 C제곱. B제곱 빼기 C제곱. 좀 으슬으슬해지면 얘기해. 그냥 꺼버릴게.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공통인수로.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묶어봐라. 그럼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됐죠? 인수분해 더 되잖아. 응, 시현아. 그치? 더 돼? 이게 더 된다고? 인수분해가 더 된다고? 진짜? 여기가 더 되죠. B-C. B+C.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여기서 더 되잖아요. 끝.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보자고. ABC가 양수거든. 그러면 누가 0이 되지 않아? 얘가 0이 되지 않아. 누가 0이야? 얘는 0이 될수 있어. 얘도 0이 될수 있어. 얘가 0인 경우에는 B와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얘가 0이 되는 경우에는 A가 B변인 직각 삼각형. 따라서 두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B랑 C가 같던가. 자,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당연한. 최서영 몰라? 최서영? 몰라? 나 이렇게 중간중간에 시간 틈을 주잖아. 고치라고 시간 주는 거야. 알고 있죠? 아. 다른 반에서, 니네 반 아니었지? 다른 반에서 친구 데리고 오는 애가 있더라고. 친구 데리고 오는 애인데.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야 돼. 어떤 선생님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돼. 그거 아니면 다른 반 가요. 정아림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면 돼. JHL. 얘기하면 되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한테 등록하는 건 나랑 하등 상관없어. 나한테 등록한 경우 애들이 자 여기 마이너스 2죠. 이거 2죠. 변변 더하면 2a고 마이너스 4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나오네요. a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4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랑 4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인수분해 하셔야죠. 다시 1, 뭐 이렇게 돼서 6, 4, 마이너스 4, 0. 얘가 상수항 1차, 3차예요. 그러면은 8, 2 대입하면 0 나오거든요. 2로, 마이너스 2로, 아, 2로 조리 좀 할게요. 1, 2, 2,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0. 그래서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인수분해 끝. PQR 찾으시면 되죠. 비교하셔요. 야, 이건 기본 문제니까 이게 왜 근데 터프지? 이거 반드시 완성하세요. 259번 4차식 2차식의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완전제곱식, 2차식의 완전제곱식. 그러니까 제가 얘가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2차식이 있고 그것의 완전제곱식이 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전개해서. 그렇죠? 그렇게 되도록 상수 AB를 구하래요. 그럼 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 왜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세요. 그냥 제곱해서 비교하세요. 그냥 제곱해서 비교하시면 되잖아요. 정 모르겠으면 x의 4제곱. 곱셈 공식이잖아.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잖아. 이거 제곱, q의 제곱, 두 배의 예 곱하기 예, epx 3제곱. 그 다음 두 배의 예 곱하기 예, epq x 두 배의 예 곱하기 예, eq x 제곱. 끝. 됐죠? 비교하셔야죠. 내림차선 정리하셔서요. x의 4제곱, epx의 3제곱. x제곱의 계수는 p제곱 eq 이렇게 되잖아. 이게 x제곱, x제곱 있으니까. 그냥 2차식 해서 그냥 완전제곱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였는데. 1차항 epq x, 상수항 q제곱. 근데 얘가 누구야? 쟤? x의 4제곱 어떻게 되죠? 그럼 얘가 4죠? 얘가 마이너스, 그죠? 얘가 마이너스 2죠? 그럼 pq 나오잖아. p가 2네요? p가 2예요? 그럼 p가 2니까 얘가 4 플러스 2q가 마이너스 2 돼야 돼. 그럼 q는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럼 pq 찾았으니까 1차항이랑 상수항 완화시켜야 되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2, 그치? 그게 A야. 얘는 Q제곱이니까 9, 그게 B야. 둘이 더하니까 마이너스 3, 정답 1번입니다. 야, 이거는 질문하기 좀 그렇지. 이게 왜 터프지, 근데? 나 되게 천천히 하고 있다, 너네들. 아, 진짜, 이거 지금, 누구야? 63번. 이거 왜? 너 뭐 지원했어? 49를 X로 치환하면, 예진이한테 크게 뭐라고 안 했어. 만약에 얘가 질문했어. 몰라? 에바, X의 6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그 X제곱이죠. 이거 X제곱이죠. 이거 전기해버리면은 X의 4제곱, 그 다음 2X제곱, 그 다음 플러스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얘는 X의 3제곱, 합차 공식, 합차. 에?
합차하는 거 합차. 분모는요, x의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인데 얘 인수분해 더 되잖아. 어, 왜 뭐? 뭐 이상해? 안 이상하지?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셈공식 모르면은 진짜 뭐 곱셈공식 아직까지 안 했으면 진짜 반성해라. 분모 얘잖아. 근데 이거 우리 이것도 외웠지? 그러니까 내가 준 그 프린트가 짱이라니까? 난 좀 짱인 듯. 그러면 얘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된다고 외웠잖아 우리. 있었잖아. 정답 x제곱 마이너스 1. 근데 미안 이렇게 하지마. 이거대로 해. 왜? 이게 계산이 더 편하거든. 49 빼기 1 48입니다 49 더하기 1 이게 50입니다 이렇게 곱하는 게더 낫겠죠. 2400이냐? 정답 4번이요. 아 지겹다 이거. 또 질문이냐 이거. 1차식 앞에서 한거 이거. XY에 관한 두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 야 이거 아까 했잖아. 이제 할수 있지 않나요? ay 플러스 b 인수분해 해야죠. y 플러스 2 y 플러스 1 그래서 그냥 x 인수분해 하듯이 하는 거라고. 여기 y 플러스 2 시현아 이거 너 질문이니? 1 1 그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 나오는 거 하면 되잖아요. a는 얼마예요? 2죠. b는 얼마예요? 3이죠. 끝.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냥. 응? x 플러스 y 플러스 2 x 플러스 y 플러스 1. 근데 사실 생각해 볼 때 여기 마이너스인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양수 ab라고 그랬거든. 양수 ab이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가 아닌 거예요 플러스인 거예요. 이렇게 7456 징하다. 이거 나 팁 주지 않았냐? 이거 팁 안 줬어? 야, 너 집에서 아팠는데, 아프면 보통 살 빠진다고 살쪘지? 그치, 너 살쪘지? 잘 먹고 잘 잤구나, 너. 찐 것 같아서. 여 봐. 최고 차항의 수가 1인 투 2차식 fx와 gx에 대하여. 이거 보시면은 야 x에다 1 대입해봐. 그럼 x에다가 전체 1 대입하면 0은 1 대입했다. 마이너스 g1 무슨 뜻이야? g1이 0이잖아 g1이 0. 아 그럼 여기서 나오는 힌트 무슨 뜻이에요? gx는 x-1이 인수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x에다 이번에 뭐 대입하겠어요? 2 대입하겠지요? x에다 2를 대입해보니까 f2는 0. 무슨 뜻이야? 야, 2 집어넣어서 0 되잖아. 무슨 뜻이에요? fx는 무엇을 인수로 가져요? x-1을 인수로 갖는다고. 이게 인수정리라고 해, 인수정리. 됐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숨어져 있는 게 더 있어. 이거 좌변 우변 몇 차식이에요? 2, 어? 3차식이죠. fx가 2차인데.
1차 곱하기 2차니까 3차잖아. 1차 곱하기 2차니까 3차잖아. 그지? 그러면,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GX 있지? GX. 지금 보시면은, 어? X-1인수니까 X-를 곱하기 X-알파 이렇게 쓸 거야.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고 그랬거든요? 둘 다? 그래서 이렇게 쓸 거라고. 갖다 집어 넣어볼까? 집어 넣어볼까? 갖다가? 그럼 집어 넣으면은, X-1, FX, X-2, X-1, X-알파. X-1 지우고 나서 보면은 FX는 X-2 곱하기 X-알파야. 그래서 2차식 되는 거 맞지? 어? 보니까 어때? 얘는 X-1 곱하기 X-알파. 얘는 X-2 곱하기 X-알파. 둘다 X-알파를 이렇게 가져야 되네. F1은 마이너스 2. 거기서 알파 찾고. 그 알파 찾으면은, 어? G도 찾은 거잖아. 그럼 G 찾았으니까 G 값 찾으시면 되죠. 여기에서 x에다가 뭐 대입해야 돼, 석영아? 이 식에서 x에다가 뭐 대입해야 돼? 그렇지. 1 대입, 듣고 있었네. 그래서 1 대입하니까 f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알파. 근데 그게 마이너스 2래요.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요.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라고 gx가 찾아집니다. 네, 저번에 테스트 봤지? 안 봤던가? 아, 너 이번 안 봤지? 저번에 토요일 날. 우리 테스트 안 봤죠? 다른 반들은 테스트 보거든요? 근데 내가 유동적으로 해요. 뭐, 그럴 때는 안 보고, 그러니까 뭐, 진도가 급할 때는 안 보고.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생각 중이에요. 봐서 진도 빨리 빼면 이렇게 해야죠. 지금 천천히 나오고 있잖아. 빨리 완성시키라고 시간 주는 거다, 지금. 진짜. 어떡하나. 넘어갈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의 세로의 길이는 이거래. 세 직사각형 A, B, C의 넓이가 각각 이렇대요. 야, 이건 안푼 거잖아. 야, 얘가 가로가 얼마인지 몰라. 근데 넓이가 이거잖아. 가로 뭐겠어요?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뭔 거잖아, 그치? 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나와야지, 얘.
왜? 아,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뭐거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러니까 0 돼야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3 나오네요. 아, 뭐야? 플러스 3 나오네요. 그거 3이야. a는 3. 다 완성됐잖아. 6 8. 아, 미안. 왜 이러냐? 8이 아니라 12. 그럼 이제 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인수분해 하셔야죠. 그럼 저거 인수분해 어떻게 할까? 그걸 못하나? 혹시? 야, x 플러스 1의 제곱이 얘 인수지. 그럼 뭐 가지고 하면 돼? 조리제법 해야지. 누구로 조리제법 해? 마이너스 1로 조리제법 두번 하는 거라고. 1,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3, 0. 한번더 하라고. 1, 마이너스 1, 3. 이거 x 플러스 3이네. 그럼 어디 길이가 x 플러스 3이에요? 이 길이가 x 플러스 3이에요. 그럼 얘도 가로의 길이가 x 플러스 3이지요? 그럼 세로 길이 찾아야 되겠지요? 이게 b의 넓이잖아. x 플러스 2네, 뭐. 그럼 얘도 여기가 x 플러스 2지요? 가로 길이 찾읍시다. 인수분해 하셔야죠. 1, 8, 18, 12. 무엇으로 조리제법 해야 되니? 예수마. 씨를 이거 조리제법에서 이게 씨의 넓이래. 아, 안 듣고 있었니? 예수마. 얘 넓이야. 시연아, 뭐로 조리제법 해야 돼? 굿. 굿 스튜던트. 마이너스 2로 해야죠. x 플러스 2니까. 그쵸? x 플러스 2로 넓이를 나눠서 가로의 길이를 찾으셔야죠. 따라서 가로의 길이 나왔습니다. x제곱 6x 플러스 6이라고. 이거 뭐풀거 없어. 넘어갈 거야. 6번. 아, 그치. 요거 중요한 문제야. 이거 중요한 문제야, 이거. 이거 뭐 교과서에도 있는데, 어디 교과서인지 기억이 안 나. 신사고였나? 이거 중요한 문제. 체크해놓으란 얘기야. 중요한 문제야, 이건.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란 얘기야. 솔직히 체크해놓는다고 해서 니들이 다시 보니? 안 보지? 그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얘기잖아.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주의 깊게 들으란 얘기야. 채민아, 여기 보자. 자, 문제 읽어봅시다. 100개의 다항식, 여기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아마 한 학교는 이거 나올 가능성 커요. 자, 이 중에서 자연수 A, B에 대하여,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일까? A, B 자연수다. 자, 전개 한번 해볼게. X제곱, A-BX-AB. 근데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1차항의 계수가 다 1이죠? 아, A-B는 뭐여야 돼? 1. 그럼 두 자연수의 차이가 1이야? 그럼 무슨 뜻이야? 연속된 두 자연수란 뜻이죠? 그 다음, 얘네들이 1, 2, 3, 어쩌고저쩌고 100가지까지. 그치? AB는 뭐야?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이라고.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이
1부터 100까지 중에서 누구 있어? 이거야. 몇 개인가 찾으면 되잖아.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 6 곱하기 7, 7 곱하기 8, 8 곱하기 9, 이렇게 세면 되잖아. 누구까지 있니? 뭐 곱하기 뭐가 100에 가깝니? 9 곱하기 10이 가장 가깝지. 그치? 1 곱하기 2에서부터 9 곱하기 10까지야. 몇 개? 9개. 정답. 이거 어려운 건 맞아요, 이거는. 이건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럼 이번에 똑같지 않니? 무슨 뜻이야, 이번에는? 역시나 똑같잖아. 전개하니까 x의 제곱. a-bx. 마이너스 ab잖아. 이번에 뭐래, 얘가? 얘인데. 그리고 n은 천 이하의 자연수래. 비교하라고, 비교. 뭐야? a-b가 2. 무슨 뜻이야? a와 b의 차이가 2 차이 난다고. a는 b 플러스 2야. 그러면 n이 뭔데? n이 ab지요? 뭐 곱하기 뭐가 천에 가까워? 30 곱하기 32? 326, 339. 어? 얘인가 봐. 한 방에 찾았다, 야, 씨. 31 곱하기 33? 천 넘어가는데? 천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근데 선생님 왜 30이랑 32를 곱했니? 왜? 차이가 2 차이 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30이랑 2를 더한 32. 이런 거죠. 그래서 둘이 두 수의 곱이 n인데 얘가 뭐라 그랬어 문제에서? 천 이하. 그래서 직관적으로 그냥 대충 한 거야. 30 곱하기 32, 900이니까 대충 그쯤 되겠다 싶어서 해본 거야, 그냥. 그럼 누구서부터 해서? 결국 n이 될수 있는 값은 1 곱하기 3에서부터 30부터 30 곱하기 32까지죠? 이거 몇 개예요? 30개. 그래서 fx의 계수는 30개가 되는 거죠. 자, 괄호수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더 어렵지. 괄호수 한 방이 더 어려워요. 자, 얘가 이게 인수니까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AB 플러스 1 마이너스 N이 0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N은 마이너스 AB랑 같아야 돼.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AB 집어넣어. N에다가. 그럼 N에다가 마이너스 AB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죠.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이제 1, 0, AB-1, AB 인수분해 할 거예요. 아까 X 플러스 1이었죠. 자, 마이너스 1로 됩니다.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어떻게 됐냐면은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b 이렇게 돼요. 이제 너희들이 해봐.
봐. 얘랑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쵸? 왜? 얘가 이꼴로 인수분해가 된대지요. 지금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랑 같아야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야 돼? 쟤를 전개한 게 x의 제곱 마이너스의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b니까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a 플러스 b가 1이어야 돼. 둘이 더하면 1이어야 돼. 근데 ab가 정수랬거든. 그러면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이런 느낌인 거야. 그지? 근데 1, 0 이런 것도 있잖아. 0, 1, 1, 0 이런 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1, 0이 돼버리면 AB가 뭐가 되려면 0이 돼버려요. 그거는 빼야 돼요. 왜? 50 이하의 자연수랬거든, N이. 그럼 1, 0은 안 되지. 그럼 우리 한번 세워볼까? 둘이 더해서 1이 되는 두 정수. 뭐가 있지? 마이너스 1이랑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4 이렇게 나열 된다고요. 근데 이 경우에 n은 뭐가 되나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 n은 마이너스 ab니까 2가 되네, 6이 되네, 12가 되네. 됐죠? 50에 가까운 두 수의 곱뭐 있죠? 50에 가까운 거. 두 수의 곱. 연속된 두 수의 곱이 50에 가까운 거 보이지? 7, 8에 56. 6, 7에 42. 그쵸? 6, 7이 있겠네요. 마이너스 6, 7. 자, 그럼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6까지인가 총 6개. 정답. 왜 6개야, 선생님? 야, 여기서 구한 A, B 값 여기다 대입하면 식이 하나 나오잖아. 그쵸? 선생님, 얘네들이 바뀌면 안 돼요? 바뀌어도 등식은 똑같은, FX식은 똑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얘가 2, 얘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따로 세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왜 쉬는 시간 안 주나?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눈빛인데, 싫어. 너희들 뭘 잘했다고? 뭘 했다고 쉬어? 뇌 별로 안 굴렸잖아. 뇌를 좀 써야지, 쉬지. 부피가 이것이었을 때 원기둥이 있다. 원기둥의 밑면에 반지름 길이와 높이가 각각 1차인 계수가 1인 x에 대한 1차 식이었을 때이 원기둥의 건너비는 하자. 야, 이거는 할수 있잖아. 쟤 인수분해 해야지. 쟤뭐 집어넣으면 0 나오나요? 1 집어넣으면 0 나오지요. 인수분해 정도는 해야죠. 1 집어넣으면 0 나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x-1, x제곱 플러스 8x-9. 인수분해 더 되죠? 더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얘가 부피가 지금 뭐라고 부피 뭐라고 나왔냐면 x-1의 제곱 x 플러스 9 파이라고 나왔어요. 야, 그럼 x 플러스 9가 뭐였겠니? 야,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게 원기둥의 부피잖아. 그치? 이게 높이가 얼마였겠어? x 플러스 9. 밑면의 반지름이 얼마였겠어? x-1이지. 그러니까 부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번에 구하라는 게 뭐예요? 겉넓이 구하래요. 겉넓이. 원기둥의 겉넓이. 자, 밑면의 넓이 얼마? 2에 x-1의 제곱 파이. 이게 밑넓이. 그러니까 밑넓이는 이거 두 개예요. 그래서 2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x-1의 제곱인데 그걸 두배한 거야. 수현아. 그럼 옆넓이는? 이거 전개도 생각하시는 거죠? 전개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많이 봤잖아. 가로의 길이가 얼마?
2원에 둘레 2파이알 아이씨 높이 x 플러스 9 따라서 사각형의 넓이 이거 곱하기 이거죠 2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9 파이 인수분해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2파이로 묶어버리세요 2파이 x 마이너스 1로 묶을게 그 앞에서 x 마이너스 1 나오고 뒤에서 x 플러스 9 나와 됐지? 그럼 2x 플러스 8이고 쉬자 정답 3번이요 봅시다 마이너스 2는 실수지만 복소수는 아니다 복소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니네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건 복소수가 가장 큰 수의 범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실수도 있는 거고, 허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허수에는 순허수가 있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수에는 뭐가 있는지 아시죠?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죠. 유리수 또한 나뉘게 되죠. 유리수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왜 이렇게 썼냐? 유리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죠. 분수꼴을 얘기하는 거죠. 정수는 또한 세 가지로 나뉘죠. 자연수, 양의 정수라고 얘기하죠. 0이 있고요. 음의 정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모든 수의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소수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뭐라고 그래요? 복소수라고 하면은 a 플러스 bi라고 생각을 해서 너희들은 항상 허수라고 생각을 하거든. 복소수 하면 이제 허수를 머릿속에 떠올리거든. 아니야. 실수와 허수를 포함한 모든 수들을 복소수라고.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왜 허수 부분을 표현을 했느냐? 아니야. a 플러스 bi로서 모든 복소수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여기서 b가 0인 애들. 그럼 얘네들이 되는 거야. 자, 실수는 뭐다? 복소수는 a 플러스 bi 꼴로 표현하는데 a 플러스 bi에서 b가, 자, a는 모르고 b가 0일 때 우리는 실수라고 부르는 거고 허수는 b가 0이 아닐 때 우리는 허수라고 부르는 거죠. 다음, 여기에서 a를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은 bi가 아니야. 허수 부분은 b야. b. i 붙어 있는 요 숫자. 이게 허수 부분이라고 부르는 아이야. 자, 마이너스 2는 실수지만 복소수는 아니다. 뭔 멍멍이 소리야? 자, i는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다. 맞는 뜻이죠? 마이너스 1의 제곱근. 마이너스 1의 제곱근. 무슨 뜻이에요? 제곱근, 제곱해서 근. 무슨 뜻이에요?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뜻이거든? i와 마이너스 i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i랑 마이너스 i. 근데 i는 마이너스 1의 제곱근. 맞는 얘기죠? 정답 2번이고요. 3번,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은 예쁜이다 아니죠. 뿔마가 있습니다. 뿔마. 뿔마. 어쨌든 얘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의 2i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그렇고요.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2야. 그래서 틀린 거야, 얘는. 마이너스 2i라고 니네들 착각 많이 하거든? 수현아, 너 오늘 왜 계속 이렇게 계속. 풀지 마. 마이너스 2예요.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4죠.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거 이거 현문제 되게 잘 나와요. 정의 모의고사에서도 잘 나오고. 자, 그래서 280번입니다. Z는 얘래. 근데 얘가 실수일 때 복소수 Z 맞잖아요. 복소수는 우리가 이렇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서 나누어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얘가 실수래.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어. 선생님, i가 있는데 어떻게 실수가 돼요? 아, 나. 그럼 i가 없어져야 될거 아니야? 어떻게 되어야 돼? 당연히 여기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얘가 실수가 된다고. 얘는 0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상관없는 거죠. 뭘안 돼요? 얘도 0이 되면 0,
플러스 0i, 0이거든? 0은 실수 맞잖아. 그래서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데서 착각 많이 하거든? 얘는 0, 얘는 0이 아닌 게 아니라 둘 다 0이어도 되고, 그러니까 얘는 상관없는 거야. 얘만 0이면 돼. 그러면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자, 모든 x값의 합은 4. 정답 4번이죠. 근과계수의 관계였어요? 인수분해 안 했어요? 근과계수의 관계 하면 되는 거죠, 뭐. 야, 얘가 실수가 되래. 전개하세요. 전개하셔야 됩니다, 이거. 전개하셔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산하세요. 자, 다음.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복소수 중에서, 어? Z제곱이 실수일 때 라는 말은 무슨 말과 똑같은 거냐면, 야, 제곱해서 실수가 되는, 봐야지. 제곱해서 실수가 되는 복소수는 누구냐면, 제곱해서 실수가 되는 복소수는 Z가 실수인 경우 그래요. 또는 순허수이면 그래요. 근데 그 실수들 중에서 Z제곱이 양의 실수인 경우에는 그 경우는 Z는 0이 아닌 실수이면 됩니다. 그럼 Z제곱은 양의 실수가 돼요. Z제곱이 음의 실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뜻과 같은 거냐면 Z는 순허수이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왜 그런지는 증명해 주진 않을게요. A 플러스 BI 집어넣어서 증명하는 과정이 있는데 하지 않을게요. 자, 그러니까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된대잖아.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되면, 야, 제곱하면 0 이상 아니냐, 실수면 그치. 그러니까 Z가 결국엔 뭐라는 뜻이냐면 순허수란 뜻이야. 순허수일 때만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순허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표현만 달리한 거야. 그러니까 얘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실수 부분 x의 제곱 9x 플러스 20이고 허수 부분 x 플러스 5 끝. 얘가 순허수여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가 0 돼야 되는 거지. 순허수가 되려면 실수 부분이 0 돼야죠. 근데 여기서 강한 거 하지 마. 얘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구한 x값이 몇 개가 나오냐,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5에서 두 개 나오는데 마이너스 5가 되면 얘도 0이 돼버려서 안 된다고. 정답 마이너스 4, 정답 2번이죠. 태연아 이해 가니? 이것도 마찬가지야. Z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285번. Z제곱이 실수가 되래. 내가 얘기했잖아. Z제곱 실수 때 이건 이거 써놔야지 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 니네들 포스트잇 요만한 거 하나씩 갖고 다니세요. 아시겠죠? 다음번에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하고 있는데, 선생님 얘기했죠. 포스트잇 하나씩 니네들 돌려줄게. 만들게, 내가. 만들어서 니네들에게 뿌려줄게, 나중에. 대신 거기는 정아림 얼굴이 딱 박혀 있을 거야. 정아림 얼굴 딱 박아놔서. 이렇게. 이렇게 되면 할까? 딱 박아놓고서는 포스트잇. 꺼낼 때마다 선생님을 떠올리도록. 거기다 낙서하면 죽어. 막 얼굴에다 막 이렇게 콧물 흘리는 거 막 이런 거 있지. 그런 발상 좋은데? 안녕, 수의학원 정아린 선생님이야. 이러면서. 선생님 학교 앞에서 나눠주기 한 100개만 주세요. 이러면 괜찮아. 명함돌이듯이 뿌리면 안 되고. 학교 앞에서 딱 공부 잘할 것 같은 애들에게. 날아다주란 말이야. 선생님 말 잘 들을 것 같은 착한 애들한테. 태윤이가 되게 착해 보이는 애들한테. 그런 애들한테만 줘. 말 더럽게 안 듣는 애들. 그런 애들한테 주면 안 돼. 어? 아, 자신이 알고 있을 거야, 시연아. 그치? 어. 영준아, 그치? 아, 내가 그거를
찍으려고 저번에 이렇게 하다가, 아, 디자인도 내가 만들어야 되고, 아, 귀찮은 거야. 근데 검색해봤는데, 1000개씩 찍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포스트잇 1000개. 야, 내가 데리고 있는 애가 몇 명인데 무슨 1000개야. 어쨌든 포스트잇 요만한 거 준비해 놓으세요. 요만한 거. 큰거 있잖아. 큰거 준비해 놓고, 이런 거, 써놓으라고, 이런 거. 아직도 안 썼냐? 써놓으라고 그랬다? 이런 거 써놓으라고. 다음. 너네 국영수 다른 과목들도 공부해 놓고 있냐? 자, Z가 0이 아닌 실수이어야지만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됩니다. 286번, 이렇게. 다음. 내가 이렇게 팁 주었지. 문제들마다. 그러면 니네들 T라고 좀 써놔, 거기다가. T처에 T자를 써놓으라고. 어? 그러면 니네들 풀다가 못풀것 같으면 그거 뭐 하면 돼? 영상 보면서 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한번 눌러주고. 아, 그래도 니네 반이 조회수가 제일 높아. 그냥 하라는 건데. 니네 거는 막, 다른 반들은 막 조회수 없음. 6, 7, 이런데. 니네 거는 23. 24. 무슨 얘기야? 열라 베낀다는 거지. 안 풀고 최대한 베껴서 문항수를 줄이는 거지. 맞지? 그렇게 다 풀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289번을 볼게요. 베이직. 289번입니다. 엑스랑 와이가 이렇대요.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아, 곱셈곱이 써야죠. 그쵸? 내가 이거 공식 3개, 2개 외우라고 했죠. 자, 아무튼 여기서 써먹을 건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Y 둘이 더 하시는 거죠. 근데 아, 유리화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응? 유리화를 해줘야죠. X는 위아래로 뭐 곱해야 돼요? 유리화하려면 1-i를 위아래다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죠? 분자 분모에다가. 다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러한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그래요? 켤레 관계라고 부르죠. 허수분의 부호만 바뀐 관계를 켤레 관계라고 부르고, 켤레 복소 수끼리의 곱은 암기해야지. 이걸 언제 곱하고 앉았니? 2지. 얘 곱하기 얘는 2야. 선생님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제곱? 이거 제곱. 그래서 2가 되는 거야. 더해서 2. 아무튼 2분의 2에 1-i가 되는 거죠. 그래서 1-i예요. 그 y는요? 마찬가지요. 1 플러스 i를 이렇게 곱할 거란 말이야. 역시나 켤레끼리의 곱이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i 빼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야. 그래서 2분의 2에 1 플러스 i니까 역시나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고요. 그래서 x 플러스 y 둘이 더하면 되죠. 1 마이너스 i랑 1 플러스 i랑 더해서 2. 1 마이너스 i랑 1 플러스 i랑 곱하죠. 그래서 2야, XY는. X 플러스 Y. 둘이 더해야죠? 2. 8 빼기 12. 마이너스 4. 정답 3번이야. 그러니까 연산 또한 어느 정도의 암기를 통해서, 암산? 하지 마. 니들 머리 안 돼, 그거. 나도 잘안 돼. 나 암기해서 푸는 거야, 나. 이게 점수 뽑기 위해서 그런 거지, 뭐. 그래서 갖다 대입해서 연산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다 연산이죠, 그냥. 연산 연습이에요. 다 연산 연습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다음. 아, 이거 풀어, 야. 297번. 풀어줘야 되나 싶은 문제 있는데, 해야죠, 뭐. Z가 2-3만이래요. 그럼 Z바는? 켤레 복소수는 이렇게 위에다가 바를 붙여서 표현을 하고, 그러면은 천민아, 얘는 2 플러스 3i지? 그죠? 요거 연산하래요. 요거 한 번만 해봅시다. 1 플러스 2i 곱하기 2 플러스 3i가 되겠죠? 똑같이 분배 법칙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 3i 다음 4i 얘네 둘이 곱하면 6i 제곱 마이너스 6인 거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 4 플러스 7i 정답 1번입니다. 정답 1번이에요. 넘어갈게요. 그냥 대입하지 말고, 어? 정리해서 대입하라고. 그냥 대입하지 마. 유리화해서 대입하는 거야, 항상. 그렇게 다 연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냥 대입하지 마. 알파벳에서 그냥 대입하지 말고 좀 정리하고 대입하라고요. 그쵸? 이거 정리 어떻게 해? 인수분해 하셔야죠. 알파로 묶으세요. 그럼 알파 바 플러스 베타 바가 나오니까 베타로 묶으세요. 알파 바 플러스 베타 바가 나옵니다. 그럼 더 묶이네요. 알파 바 플러스 베타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네요. 근데 너희들이 켤레 이거 알잖아. 이거 결국엔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바야.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만 구하면 돼. 둘이 더하니까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플러스 3i지? 근데 이거 뭐야? 1 플러스 3i, 1 마이너스 3i.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고. 1 더하기 9지.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고. 10. 그러니까 켤레 복소 수하고의 곱이 그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10.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형들이 다 그래요. 그냥 대입하면 안 돼요. 정리하고 대입하세요. 그냥 대입하면 더 오래 걸려. 정리하고 대입하시고 마찬가지로 다 정리하고 대입한다. 자, 복소수 상등입니다. 자, 요거 307번 문제를 보면서 역시나 설명을 할게요. 복소수라고 하는 애들은, 복소수라고 하는 애들은 우리가 1 플러스 3i를 표현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1 플러스 3i 이거밖에 없어. 얘를 다른 i로 표현해 줄 수는 없어. 단 x, y는 실수일 때다. 여기서 x가 허수면은 다른 표현들이 가능해. 그래서 x는 1, y는 3이야. x, y가 실수인 경우에는.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우리가 10은요, 1 플러스 9로 표현할 수 있고, 2 플러스 8로 표현해 줄 수 있고, 대단히 많은데, 왜 얘는 1 플러스 3i를 표현,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을까? 얘네들은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1과 9가 연산이 가능해요. 1 더하기 9 연산 되잖아, 그지? 그 변형이 가능. 근데 얘는 1이랑 3i랑 더할 수가 없어.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얘가 얘래. 어떻게 해야 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셔야죠. 실수 부분은 x 플러스 y고요. 허수 부분은 x 마이너스 y예요. 근데 걔가 4 플러스 2i랑 같대요. 그러니까 얘가 4여야 되고 얘가 2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표현 방법이 하나니까. 그래서 x 플러스 y는 4, x 마이너스 y는 2. 연립하면 되겠죠? 변변 더하니까 2x는 6. x는 그래서 3이 되는 거예요. x에다가 3 집어넣으니까 y는 1이라고 나오네요. 정답 3번이요. 화요일날 교재 검사에서 교재 여기 진도 나간 부분까지 안 된 사람들은 무조건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남는 거예요. 평일은 교재 검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남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개하셔야 되고요. 전개하셔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묶어서 비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복소수 상등, 그것을 우리는 복소수 상등이라고 불러요. 뭐 이것도 그냥 할까?
되게 이거 고증에도 있고 쉬운 교재 거의 다 있어 이 문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실습음 허수음 비교해야 된다고. 그럼 얘 유리화 해줘야 되죠? 그럼 쟤는 뭐가 돼요? 2분의 1-i 이렇게 돼요. 두 번째 분수는 2분의 1+i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양변 2 곱해버리면 다음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마이너스 x 플러스 y 8 플러스 4i 비교하시면 되죠. 빨리 완성하세요. 완성하세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 314번 완성시키세요. 태인이 넌 영상 안 보지? 영상 보는 사람? 봐? 성훈이도 보고, 용진도 보고, 시현이 안 봐? 계속할게요. 복소수 Z의 켤레 복소수를 Z바라고 했을 때 등식을 만족시키는 복소수 Z에 대하여 Z 곱하기 Z바는 그러니까 복소수 Z가 Z잖아. 그러면 그냥 Z는 A 플러스 BI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허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A 플러스 BI는 모든 복소수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Z가 A 플러스 BI이면 집어넣으면은 1-i Z바 A-BI 1 플러스 2i Z A 플러스 BI는 5-2i 정리하셔서 역시나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하시면은 a-ai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bi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b a 곱하면은 a 플러스 2 e, ai bi 곱하면 bi 마이너스 2b 그게 위에 i와 똑같다고. 자, 실수 부분 정리할게요. a-b 또 a-2b 즉 2a-3b 허수 부분 정리할게요. 습관적으로 허수 부분 정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a 2a a 마이너스 b b 날라가지. 얘가 5-2i야. 그럼 a가 찾아졌죠 이미.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고요.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갖다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B가 5예요. 마이너스 3B는 9예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럼 Z가 구해졌어요. Z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 그래서 Z 곱하기 Z바는 켤레 복소수하고의 곱 이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4 더하기 9 13 정답 5번이 됩니다. 그렇구나.
기다려봐. 324번. 다음 보기 중 항상 실수인 것을 모두 고르면, 위에 보시면은, 위에 박스 보시면은, 유형 9번 박스 보시면은 다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거 다 암기하느냐? 아니! 암기할 거, 너희들 이미 암기로 충분히 뭐 넘쳐났잖아. 뇌가. 안 외웠지? 외우질 않았는데. 뭐가 넘칠 것도 없지 뭐.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느, 항상 위에 거 보고, 암기해서 해야 되네? 아니에요. A 플러스 BI 그냥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그럼 기억은 어떻게 되는 거야? A 플러스 BI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세요, 그냥. 자, A, B가 실수예요. 그러면은 Z 플러스 Z 바는 내가 Z에다가 그냥 A 플러스 BI 무조건 집어 넣는 거라고. A 플러스 BI 플러스 A 마이너스 BI. 그러면 2A잖아. 그래서 실수가 맞네? 이렇게 확인하면 된다고. 확인을 해보세요, 그냥.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그럼 얘는 뭐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네. 그래서 실수가 맞아요. 얘는 Z 플러스 Z바 2A. Z 마이너스 Z바 2BI. 뭐야? 4ABI야. 그래서 Z가 복소수잖아? 그러면 이, 자, 4ABI는 허수일까, 실수일까? 그냥 무조건 허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Z가 만약에 실수잖아? Z가 만약에 실수면 얘도 실수일 수도 있어. 왜? B가 0이거든. 근데 어쨌든, 임의의 복소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려면 얘는 허수죠. 됐죠? 항상 실수가 될 수는 없죠. 통분 분자는 이렇게 되죠. Z 곱하기 Z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에요. Z 플러스 Z바 뭐니 수현아? 너 계속 졸려한다 너. 집중도 안 하고. 너 Z 플러스 Z바 얼마야? 뭔 말인지도 모르겠지. 얼마야? 2A입니다. 그래서 허수 부분이 없으니까 허수가 아니라 얘 실수가 돼요. 기역, 니은, 리을이 됩니다. 수현아, 정신 차려! 야, 이거 진짜 중요해.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잠깐만 보자. 이거는 보고 넘어가자. 나 웬만하면 여기 있는 거 박스 안 보지. 이거 좀 중요해서. 표현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복소수 Z가 실수였을 때그 말과 똑같은 게 Z는 Z바일 때 이런 말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문제들에서는 앞으로 복소수 Z가 실수였을 때 이런 말 없어요. 얘에서만 그냥 Z랑 Z바가 같으려면 Z는 무조건 실수인 수밖에 없어. 실수가 아니면 Z랑 Z바가 안 같아져. 다음. 마찬가지로 Z랑 Z Z, 마이너스 Z랑 Z바랑 같대. 그 얘기는 Z가 순호수 또는 0이란 뜻이야. 이거 착각하지 마. 그냥 순호수라는 말이 아니라 순호일 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까먹지 마세요. 학생들 맨날 이거 빼먹고서 이렇게 생각하거든? Z바랑 마이너스 Z바가 같다. 그러면 이건 순호수다.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순호수 또는 0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됐어. 볼 필요도 없어. 넘어가. 자, 문제. 그래서 이거 되게 잘 나와요. 기억리에 대해서. 진짜. 모의고사 아니면 내신에 꼭 나올 거야. 무조건 100% 나온다. 자, 보자. 0이 아닌 복소수 Z에 대하여.
0이 아닌 저것도 중요한 단서야. 보기 중 오는 것에 있는 대로 오는 것은 z 곱하기 z 바는 양의 실수이다. 예? 그럼 얘는 뭔데? z 곱하기 z 바는 z가 a 플러스 bi라면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내가 외우라고 그랬죠? 근데 z가 0이 아니랬거든? 그럼 a도 b도 뭐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닐 거야. 어쨌든 그래서 0보다 커요. 양의 실수가 맞아요. 이런 거 니네들 되게 못하잖아. 기억 능력 문제. 얘가 순어수일 때. 잘 봐. 봐야지. 자, 이거 되게 이렇게 볼 거야. 잘 봐. 걔가 순어수일 때. 그럼 무슨 뜻이야? z-z분의 1이 순어수라면 얘한테 빠 붙인 거랑 얘한테 마이너스 붙인 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여기다가 a 플러스 bi 집어넣고 정리해서 나오면 니네들 그거 헷갈리거든? 이렇게 봐야 돼. 잘 봐. 이렇게. 정리하자. z 바 마이너스 z 바 분의 1은 마이너스 z 플러스 z 분의 1. 양변에다가 내가 z 곱하기 z 바를 곱해버릴게요. 그러면 z, z 바제곱 마이너스 z는 마이너스 z 제곱 z 바 플러스 z 바. 예삼아, 전체 다 좌변으로 뭐라고 그러자. 얘가 좌변 넘어와서 z 곱하기 z 바로 묶으면 z 플러스 z 바 나와요. 얘 넘어와서 마이너스로 묶으면 z 플러스 z 바 나와요. 인수분해 하시면 z 플러스 z 바 zz 바 마이너스 1는 0이에요. 자, 그러면 0이 아닌 복소수 z에 대하여 이런 얘기잖아. 그럼 무슨 얘기야? z랑 마이너스 z바가 같던가 z 곱하기 z바가 1이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순어수 이던가 이것 이던가 둘 중에 하나가 성립하면 얘는 순어수가 돼. 따라서 탈락이죠. 왜? 이 경우가 빠져있잖아. 얘만 얘기하고 있잖아. 예선마, 일어서서 해, 책상. 네가 졸잖아. 자, 얘는 순어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만약에 z를 a 플러스 bi라고 한다라면 z 더하기 z 바는 뭐가 돼요? 뭐니 예서마? z가 지금 a 플러스 bi야. z 더하기 z 바는 뭐야? 얘들아, z바는 뭐니? 몰라? 복수 배웠다며. 전에 학원에서 그거 배우다 중간에 끊겼어? 야, 그러면은 너 지금 이거 이해 안 가잖아, 그치? 다. 얘기를 해야지. 여기 위에다 이렇게 바를 붙여서 우린 z바라고 읽어. 이 z바라는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어떤 복수수가 있었을 때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뀐 아이를 우리는 혈내 복수수 관계라고 부르고, Z 바로 표현해.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Z가 1 플러스 I면은 Z 바는 1 마이너스 I 같이 부호만 바꿔주는 거야. 허수 부분의 부호만. 그러면 Z 바는 뭐겠니, 여기서? 어? A-BI가 돼요. 그러면 Z 더하기 Z 바는 뭐겠니? 2A가 되죠. 다음. Z에서 Z 바를 뺐어. 그럼 EBI가 돼요. 근데 둘이 뭐 했어요? 곱했죠. 그러면 4, A, B, I가 돼요. 잘 봐봐. 그럼 얘는 순어순이? 여기서 니네들 착각 많이 하거든. 4ABI는 허수일까요? 몰라요. 허수일 수도 있고, 또는 0일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Z가 0이 아닌 복수수를 했어. 0은 안 돼. 근데 만약에 실수면 Z가 만약에 실수였어. 그럼 집어넣어봐. 3 플러스 3. 또3 마이너스 3. 왜? Z가 3이면 Z 빠도 3이거든. 왜?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야 되는데 허수 부분이 없잖아. 그래서 Z 빠도 3이야. Z가 만약에 실수면 이거 0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호수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이 Z에다가 Z바에다가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를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는 건 되게 잘해. 그냥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순호수일 때, 그래, 이렇게 나왔어. 그래, 순호수겠네. 하고서는 이거 맞다고 동그라미 치는데 아니죠. 틀린 거죠, 얘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거 유형. 27번, 28번, 여기 다 어려울 거야. 선생님이 해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Z에다가 A 플러스 BI를 집어넣어서 다 계산해 보세요. 어? Z1이랑 Z2바랑 똑같대. 그럼 A 플러스 BI 집어넣고? 뭐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그럼 Z2는 누구야? A 마이너스 BI겠지. 그럼 둘이 더하면 실수이다. 맞는 얘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A 플러스 BI. 뭐 C 플러스 DI 이런 걸 집어넣어서 직접 다 대입해서 연산을 해보셔야 돼요, 수연아. 진짜 징하게 집중 안 해? 졸지 마, 너. 눈 감는다고 자는 게 아니야, 얘들아. 너도 졸립잖아. 그지? 감는다고 자는 게 아니라 이러고 가만히 있다니까? 이러고 가만히 있어. 오, 수현이, 넌 수업 들은 게 없어, 내가 볼 때. 계속 졸아, 계속. 안 자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보셔야지요. 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다 A 플러스 BI 이런 것들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는 거고요. 자, 기억은 일단은 맞는 거죠. 선생님 얘기했었죠. 이거 외우라고. Z랑 Z바가 같다는 뜻은, 그냥 Z는, 실수란 말과 똑같은 뜻인 거예요, 그냥. 아셨죠? A 플러스 BI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세요. Z 마이너스 Z바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확인해 보세요. 직접 집어넣어서 다 확인해 보는 거야, 너희들이. 다 확인해 보는 거야. A 플러스 BI 집어넣어서. 다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세요. 네, 해보라고 했어요. 확인합니다, 교재. 아,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기억. Z 곱하기 Z바가 0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역시나 여기도 다 똑같이 할 거야. Z에다가 A 플러스 BI 집어넣어서 확인해 볼 거야.
자, 그러면 기역은 뭐라고 나오느냐? 기역은, 자, Z 곱하기 Z 바가 모니 수연아. 땡. 네, 지금까지 외우라고 그랬죠? 응? Z가 얘면은 Z 곱하기 Z 바 뭐야? 복소수랑 켤레 복소수랑 곱한 것을 그냥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고. 왜?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를 곱하잖아요? 분배해보면은 A제곱 마이너스 ABI 플러스 ABI 지워지겠죠? 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 I제곱 이렇게 나와. 근데 I제곱이 뭐야? 마이너스 1. 따라서 플러스 B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Z 곱하기 Z바는 0이면 무슨 말과 같은 거야? A제곱 플러스 AB는 실수야. B제곱이 0이면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AB가 실수거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란 말은 무슨 말인 거야? A도 0, 그리고 B도 0이란 뜻이야. 그러면 Z는 뭐가 돼? 0.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야. 어렵지? 자, 그러면은 Z에다가 이번엔 A 플러스 BI를 갖다 집어넣으면 Z 더하기 Z바는 뭐라고 정리가 되냐면 2A라고 정리가 돼요. 2A가 0이면 Z는 0이다. 뭔 개소리야. 됐어? 0 또는 순호수란 뜻이에요. 이 얘기는 Z가 0 또는 순호수인 경우에 Z 더하기 Z바는 0이 됩니다. 그래서 니는 탈락. 디귿. Z랑 Z바가 같아. 무슨 뜻이야? 바를 붙이나 안 붙이나 똑같대. 그럼 허수 부분이 0이란 뜻인 거예요. 그래서 Z는 실수이다. 맞는 얘기죠? 리얼, 이거 무슨 뜻이랑 똑같다고 그랬죠? 순호수 또는 0이다 라는 말과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죠. 왜? 순호수를 했잖아. 순호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다고요. 정답 기억 디귿. 1번. 이거 어려워요. A 플러스 BI를 집어넣어놓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연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볼까요? 338번. 이번엔 Z가 뭐라고 주어져 있지요? 자. 뭐라고 그랬지? Z 더하기 Z바가 0이래. 그럼 무슨 뜻이야? Z는 다시. 야, 이거랑 이거. 야, Z 넘기면 Z바랑 마이너스 Z랑 똑같다는 뜻이잖아. 우리 아까 박스에서 내가 얘기해줬잖아. 이거 무슨 뜻이랑 똑같다고? Z는 순호수 또는 0이다 라는 말과 똑같다고. 그러니까 지금 Z는 순호수 또는 0이야. 근데 Z가 0이 아니랬거든? 그러니까 Z는 그냥 순호수란 뜻이야. 이 말과 이 말과 똑같은 뜻이라고. A 플러스 BI 집어넣어서 확인해보셔도 아실 수 있습니다. Z랑 Z바랑 더하면 뭐가 남아? A가 2A가 돼. 이게 2A거든? 2A가 0이래잖아. 그럼 A가 0인 거잖아. 어? A가 0이니까 Z는 순호수 또는 0이야. 근데 Z가 0이 아니래죠. 그러니까 Z는 순호수예요. 자,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돼, Z가? 0이다! 이게 뭐가 돼야 돼? 0 돼야 되는 거죠. 뭐가 0 돼야 된다고? 실수 부분이 0 돼야 된다고. 그냥 쉬고 하자. 이거 풀어놔. 38번 풀어놔. 니 거야, 니 거. 니께 감지됐대잖아, 자꾸. 니 거야, 니가 다, 니가 그렇게 끼니까 이제 감지가 안 됐대잖아. 갑시다. 계속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Z는 순호수. 외우라고. 이 정도면 외우지 않냐? 자, 호수 I는 어떤 수지요? 루트의 마이너스 1이 I예요. 그쵸?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I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아니거든요. 허수거든요. I는 루트의 마이너스 1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라는 뜻이야. 자, i의 1제곱은 i입니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i의 세제곱은 여기다 i 한번 더 곱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i입니다. i의 네제곱은 여기다가 i 한번 더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i제곱이고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i의 네제곱은 1입니다. 자, 그렇다면 i의 5제곱은 여기다가 또 i를 곱하니까 i입니다. i의 6제곱 여기다 i 곱하니까 i제곱이어서 마이너스 1입니다. i의 7제곱은 여기다가 i 곱하니까 마이너스 i입니다. i의 8제곱은 여기다가 i 곱하니까 또 1입니다. 어떻게 돼요? 이 4개가 반복됩니다.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i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1 이렇게 돼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자, 그래서 4개씩의 규칙성이 나오기 때문에 얘 또한 4개씩 계산하면 반복된다야. 볼까? 그러니까 4개씩 잘라서 i에 대한 거듭제곱들에 대한 무슨 계산이 나오잖아. 그냥 무조건 4개씩 잘라. 무조건 다 4개씩 잘라.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만 관찰해 보면 돼. 그냥. 4i 4제곱은 i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 4. 그래서 2 마이너스 2i 나와요. 5i 6i 제곱. 6i 6제곱이잖아. 근데 이게 아, 그냥 이렇게 쓸게. 7i 7제곱. 8i 8제곱. i의 5제곱은 아까 보여줬지만 그냥 i랑 똑같아요. 그래서 5i. i의 6제곱은 i제곱이랑 똑같아요. 7i 3제곱. 8i 4제곱과 같습니다. 5i.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6이고요. i세제곱이 마이너스 i거든요. 마이너스 7i. i의 4제곱이 1이거든요. 8. 그래서 실수끼리 계산하니까 2고 허수끼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i. 어때? 똑같아. 이거 4개씩 잘라서 다 똑같아. 근데 100번까지 있잖아. 그러면은 4개씩 하면 총몇 번? 25번. 그래서 2-2i가 총 25번 나오기 때문에 50-50i가 맞아요.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4개씩 똑같아요. 4개씩. 4개씩. 계산해 보자고. 힘들어. i 3i 제곱 5i 3제곱 7i 4제곱 이거 4개만 그냥 계산하자. 4개만 계산해서 곱하기 25 하자고. 왜? 이거 199번까지지. 1제곱부터 100제곱까지니까 이거 100개지. 4개씩 하면 25개야. 25개 조야, 조. 자, 그럼 얘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3.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야. 마이너스 5i. i 네제곱은 1이야. 7. 그래서 실수끼리 계산하면 4. 허수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4i.
곱하기 25 하면 100 마이너스 100i 맞습니다. 니은? 맞아요. 다음. 자, 우리가 또 외워야 되는 거. 마이너스 i의 1제곱은 마이너스 i예요.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은요? i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i 곱하니까 i예요. 조금 다르죠? i의 거듭제곱이랑. 마이너스 i의 4제곱은 1이에요. 자, 그래서 얘도 요 4개의 합이 0 나와. 내가 이걸 왜 가르쳐 줬느냐? i분의 1을 보면은 떠올라야 돼. 얘는 위, 아래, i를 갖다가 곱해주면, 마이너스 1, i, 마이너스 i거든. 결론. 얘는, 1 곱하기 마이너스 i, 2 곱하기 마이너스 i의 제곱. 왜? i제곱 분의 1은 마이너스 i의 제곱이거든. 3 곱하기 마이너스 i의 세제곱. 4 곱하기 마이너스 i의 네제곱. 더할 필요가 없죠. 왜? 얘만 계산해서 곱하기 25 하면 되니까. 무조건 4개가 반복될 거니까 그냥 4개만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자, 저 4개만 계산합시다. 계산하자.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자꾸 1이라고 착각하지 마. 4제곱이 1이야, 무조건.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은 i예요. 아직은 이제 마플 하고 나면은 그게 당연하게 되어야 돼. 지금은 너희들이 머릿속으로 이해 가.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돼. 근데 마플이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당연하게 되어야 돼. 선생님, 지금 선생님 이거 암산했을 거 같니? 아니, 나 암산 안 했어. 하도 많이 푸니까 그냥 당연한 거야. 외워지는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되어야 돼. 승인주 내가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의 세제곱 이랬잖아, 그지? 그런 거야. 선생님 전에 얘기했었지? 이거랑 다르다고. 얘기 안 했냐? 사람이 이거는 계산하는 거고, 이거는, 거짓말 치는 거고. 방향의 차이야. 그래서 바디랭귀지, 사람의 행동에서 그 심리학 그거 나오잖아. 이거랑 이것도 다르고. 뭐가 다를 것 같아? 가짜 웃음과 비웃음. 네가 해봐. 거울 보고, 잠깐만, 너 이거 마스크, 잠깐만 내려봐봐. 선생님 잘생겼지? 양쪽 올라갔네? 아이, 또 뭐, 공감하는구만. 그래. 이게 비웃음이다. 이게 비웃음인 것 같아. 이건 가짜 웃음. 왼쪽이 가짜 웃음, 오른쪽 비웃음. 태윤아, 선생님 잘생겼지? 이건 코웃음. 그래. 왜 쟤를 그래? 너가 비웃었잖아. 얘 뭐야? i 3i 얘 뭐야? 1! 무조건 4, 4제곱은 1이라고. 아유 진짜 또 이씨. 그래서 4예요. 그럼 실수 부분만 연산해보면 뭐 나와요? 2 플러스 2i 나오죠. 근데 야, 이것도 연산할 필요가 없지 않았냐? 사실? 야, 얘랑 똑같지? 근데 i가 마이너스 i로 바뀐 것밖에 없지.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i로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 플러스 2i 나오는 게 사실 난 그래서 연산을 안 해요, 그냥. 이거 몇 개? 25개. 그래서 맞죠? 정답 기억리는 이거 전부 다 정답. 5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시계 봤어?
선생님은 수업하면서 니네들을 계속 봐, 이렇게.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찬민이는 또딴 생각하고 있고. 어? 수연이는 또 이제 안 좋으려고 나를 노력하고. 서경이는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쟤는. 쟤뭔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쟤는 계속. 학원에 그냥 와서 그냥. 에? 그냥 이러다가. 아, 나 진짜. 이런 거다 해요, 이런 거, 이리제. 야. 아까 반복되는 구조였잖아. 네 개씩 반복되는 구조였지? 아이의 거듭제곱이잖아요. 어? 그럼 344번, 그쵸? 또 T자 안 쓰지, 또 뭐. 어? 아, 니네들 그래놓고선 과제 개판을 하고 넌 혼날래? 너 대신 뭐 얘기했어? 아, 또 듣고 있어. 그러니까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쟤. 단련이 되나? 내가 하도 이렇게 해서? i는 i의 1제곱은 i요,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i의 3제곱은 마이너스 i의 4제곱은 1. 이게 반복된다고. 4개씩 반복된다고.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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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i의 100제곱은 그래서 1이야. 그러니까 얘는 i야. 얘는 i제곱이야. i3제곱이야. i4제곱이야. 그래서 합은 0이야. 알겠니? 뭐 하라고 그랬죠? 유리화 하세요. 아, 그냥 계산해버려. 뭐, 이거 뭐, 이거, 이게 뭐라고, 이거 뭐. 선생님이 하나 또 가르쳐준 거 이거 있었죠? 1 플러스 i의 제곱은요? 2i예요. 가수라고 그랬죠? 1 마이너스 i의 제곱은요? 마이너스 2i예요. 내가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빠르게 연산하기 위하여 그럴 뿐이지, 뭐 이게 수학적인 개념에서 외워야, 이런 거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해도 돼. 계산해도 돼. 1 플러스 i의 제곱 전개해서 소거하고 막 그렇게 해. 시간 100% 모자르니까. 알겠니? 그러면 무슨 집에 가서 무슨 단어장 펼쳐놓듯이 펴놓고서는 딸딸딸 암기하라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자동으로 이 정도는 암기가 되거든. 알겠니? 무슨 써놓고서는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석영아, 얘는 뭐라고? 아이씨, 얘는 뭐라고? 얘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아이씨, 얘는 마이너스 i야. 유리화하지 말라고, 그냥 외우라고. 얘는 뭐라고? 그렇지. 됐어? 마이너스 i의 100제곱, i의 100제곱. 둘다 어차피 지수가 4의 배수가 되면 1이야. 그래서 정답은 2. 2번이 정답이야. 연산을 이렇게 하는 거야. 연산법이 좀 다르지, 그지? 이렇게 연산하는 거라고. 암기를 토대로 연산을, 연상해서 연산을 해 나가야 되는 거야. 호호. 근데 이런 거는 유리화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유리화 하셔야죠. 유리화 하세요. 내가 외우라고 한거 말고는 다 연산해야 되는 거야. 예선아, 얘 뭐라고? 얘는? 그러면 얘는? 모르겠어? 아, 속으로 그냥. 저게 날 바보 취급하나 이러고 있는 거지. 아이야. 그러니까 아이의 거듭제곱의 합인 거예요. 이거 결국에는 4개씩 해서 0이죠. 정답은 0이네요. 1번. 그럼 또 답마치 그싹 하잖아. 그치? 아싸. 한 문제 줄었다. 뻔하지 뭐. 이제 진짜 내가 학교 다닐 때 진짜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내가 수업을 들었을 때는 근데 과학은 대부분 그랬는데, 과학은 잘 가르치시든 못 가르치시든 내가 과학을 좋아하니까 그게 막 연상이 됐는데, 잘 가르치신 분들은 네가 이거 공부 이거 문제를 딱 보잖아. 그럼 선생님 그 모습이 떠올라.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렇게 음성 지원돼. 아야야야 했었는데 하면서 이러면서.
태윤아 이거 뭐라고? 그렇지 마이너스 i지. 그러니까 뭐야?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제곱 마이너스 i 세제곱 마이너스 i 대제곱 무조건 뭐라고? 4개씩 자르라고. 됐지? 그렇게 연산해 나가는 거야 그냥. 하, 이런 거네. 어라 마이너스 i 어라 i 그냥 그렇게 넘어가자. 자 요거는 또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좀 암기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원래는 이거 그냥 드립 다 계산하면 되는데 눈치가 있어야 되거든 문제 풀 때 센스가 필요해. 그런 거 없잖아 니네들 그지. 그런 거 없잖아. 수학에 대해서는 센스는 무조건 제로잖아. 그 문제 이거 뭐냐면 이거 제곱하면 재밌는 아이야. 아니 니 재미 없겠지. 어. 자. 얘 제곱은요 잠깐만 봐봐. 얘는 1 플러스 i의 제곱이랑 루트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외우라고 그랬지요.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2i 가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i예요. 결론 얘는 뭐야? i의 50제곱. 얘는 뭐야? 마이너스 i의 50제곱. 어라? 4의 배수는 1인데 그러면 i의 48제곱 마이너스 i의 48제곱은 1일 건데 그럼 얘는 뭐야? A의 사, i의 48제곱은 1, i의 49제곱은 i, i의 40, 아니, i의 50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정답 1번. 이렇게 되는 거야. 외울 거 많지도 않아. 근데 더럽기도 안 해요, 지들들. 그니까 특징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야, 어? 얜 8개씩 대신. 얜 8개네? 이거 나오면 8개씩 잘라야 되거든? 왜? 제곱이 아니잖아. 그치? 그니까 8개씩 잘라서 봐야 되거든? 그래서 얜 이미 8개가 나왔네요. 원래 얘도 Z의 1제곱부터 Z의 100제곱까지 한,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8개씩 잘라야 되거든, 얘도. 규칙성이 이렇게 반복되거든, 8개씩. 알죠? 이 얼마? 방금 했어. i. 얘 뭐야? i 제곱. 얘 뭐야? i 세제곱. 이런 식인 거야. 그러면은 1이랑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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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지워지겠네. 나머지 연산하세요, 그냥 뭐. 사실 Z로 묶으면 또 되는데. 그런 생각 들지 않냐? 얘, 얘, 얘. 얘 Z로 묶을까? 1 Z 세, 아, Z 뭐야? 제곱 Z 4제곱 Z 6제곱 이렇게 되잖아. 어? I 어? I제곱 어? I3제곱 지워지죠. 0이니까 그래서 얘야. 정답 0. 아 진짜 이거 진짜 이거 니네들 이거 맨날 기출 테스트 보는 거 맨날 틀려. 이거 왜 틀리니 난 이해가 안 가거든. 연산을 못하나? 이거는 그래 이거는 할 수 있는데 니네들이 어디 가서 복합적으로 다 뒤섞여 있는 거 이런 거 연산 못하지 니네. 맨날 틀리지 니네들도 알지. 내가 하던 얘기가 뭐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의 ab래. 무슨 뜻이라고? 얘랑 필요 충분으로 똑같은 뜻이 무슨 뜻이야? a도 0이야. 그리고 b도 0 이하란 뜻이야. 근데 문제들에서 0이 아닌 ab에 대하여 막 이렇게 나오면 이거 등호 없어지는 거고. 뭐 아무튼 다시 또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붙고 둘이 이렇게 합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A가 음수, B는 0 이상인 경우에요. 자, 이거는 증명 개념 때 해줬고요. 이전에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요. 보세요. 그러면은 그럼 선생님 그래, 루트의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의 마이너스 3은 뭐야?
이것에 대한 연산을 이제는 원래는 내가 니네들 이거 맨 처음 배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아이 뽑아 아이 뽑아 그럼 이제 얘네들은 루트 6이 되고 얘네들은 i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루트 6이야 그치? 원래는 이 과정인데 이 과정을 거치면 안 된다고 지금부터는 시험 봐야 되잖아 어떻게 해? 음수 음수지 마이너스 붙이고 둘이 안에서 곱해 6 끝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야 이제는 계산 순서가 축약돼서 이렇게 되어야 돼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2 루트 3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붙이고 안에서 합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선생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연산해요? 이런 것들은 선생님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야 음수 양수인 경우는 이렇게 됐어 나머지는 그냥 합쳐 예외 없어 그냥 합치면 되는 거야 그냥 합치세요 이제는 그냥 합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연산 어떻게 해?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생기고 안에서 그냥 곱해 81 얘네 마이너스 생기고 안에서 그냥 합쳐 예분의 예 마이너스 생기죠? 그럼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고 안에서 그냥 곱해 100 끝 마이너스 9 플러스 10 그래서 2 마이너스 2i 2 마이너스 2 둘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4 정답 어? 왜 없어? 그렇네요 1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정답 2번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이제는 뭐야? 하나만 음수잖아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안 생기면 돼 그냥 나머지는 그냥 합치면 돼 그냥 합치면 돼 단 중요한 점은 뭐냐 앞으로는 A라는 문자와 B라는 문자,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의 부호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고요. 다르게 표현한다고. 원래는 그 전까지 X는 양수, Y는 음수였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던 걸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써 꼬아서 표현을 한다고요. 문제들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와있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뭐래? 실제 X에 대한 얘가 이렇대. 그때 이것을 간단히 하래. 그러면은 무슨 뜻이야? X 마이너스가 생겼잖아요. X-2는 음수라는 얘기야. 분모는. 그리고 분자는 0 이상이라는 거야. 여기 했잖아. 여기. 근데 여기서 또 드는 의문점. 선생님 여기는 왜 등호가 없고 여기는 왜 등호가 있어요?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서 그래.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수학 2에서 배우시게 됩니다. 여기서 x는 2보다 작아 x는 1 이상이야 따라서 x의 범위 뭐란 뜻이야 1 이상이면서 2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x의 범위 찾았네 그 상태에서 얘를 간단하게 변형하래 근데 제일 뭘 간단하게 변형을 하라는 거냐 야,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안에서 제곱되는 경우랑 밖에서 제곱이 되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야 이거는 그냥 a야 안에 게 음수든 양수든 밖에서 제곱되면 그냥 튀어나와. 왜? 정의가 그거거든. 루트는 무슨 뜻이야? 제곱하면 2가 되는 숫자야. 그러니까 제곱하면 2가 되잖아. 루트의 마이너스 1은 무슨 뜻이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란 뜻이야. 그러니까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인 거잖아. 밖에서 제곱되면 안에 게 그냥 나온다고요. 근데 안에서 제곱이 되면은 제곱을 하는 순간 얘가 양수로 부호가 변형되거든요. 그래서 절대값 A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서 제곱... 그냥 외워. 안에 이해가 안 가면 외우라 해도 안에서 제곱되면 절대값이야 안에서 제곱되고 있네 그러니까 얘는 뭐다? 절대값 x 플러스 1 얘는 뭐다? 절대값 x 마이너스 3 이거라고요 자 절대값도 생략시켜야지 간단히 한 거야 절대값도 생략시켜야 돼 근데 x의 범위가 1에 1 이상 2 미만이야 그러면 그러한 x는 여기다가 아무거나 집어넣더라도 어차피 양수가 될 테니까 그냥 생략해줘도 되겠네요 라는 거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이 범위에는 모든 x를 다 집어넣어도 얘는 무조건 음수가 되니까 절대값을 지워주고 대신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줘도 되겠다라는 거고
4죠. 정답 5번. 이해가니? 여기까지 중에서 질문. 참이랑 어디가 이해가 안 가? 여기서. 요거 중요한 거라서. 요건 좀 중요한 문제야, 요건. 중요한 문제야. 어디가 이해가 안 가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요구하는 건 뭐냐면 딱두 가지야. 첫 번째, 여기서 범위 찾아낼 줄 아는가? 두 번째, 절대값으로 나오는 것을 알고 그 절대값을 생략시킬 줄 아는가?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면 그렇게 나오는 거야. 서술형 배째, 그렇고 얘들아, 니네들이 아직 문제를 제대로 이렇게 잘 풀던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서술형 쓰면 무조건 다 쓰면서 시간 다 뺏기거든, 니네들이?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이렇게 그냥 대충 뭐몇줄 길지도 않은데 서술형 만점받아오고 막 그러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가를 아는 거야. 이렇게 할줄 아는가? 그래서 이거 써놔. 다음. 절대값 벗길 줄 아는가? 응. 그러니까 절대값. 다음. 벗기는 거? 해놓고. 이러한 과정들, 결국 우리 선생님들이 서술형 제대로 채점할 때는 그렇게 채점하는 거야. 요구한 대로 했네? 이거 있네? 있으면 동그라미야. 없으면은 당연히 지우는 거고. 가 있자고. 점수 깎는 거고. 그러니까 있을 게 있으면 되는데, 무슨, 그래서 대입하여. 어쩌고저쩌고. 한글 쓰지 마. 쓸 필요가 없어서, 한글을. 네가 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보면 다 알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쓰면서, 시간 뺏겨 먹으면 안 되고요. 다음. 이제부터 니네들은 기출 문제를 풀 때에는 무조건 서술형부터 푸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배점이 너무 높아서. 객관식 두개 합쳐야지 서술형 하나야. 두 문제 풀 동안 서술형 한 문제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서술형은 심지어 얘들아. 얘들 풀어봐서 알 텐데 서술형이 난이도가 더 낮아. 근데 배점은 더 높아. 아, 물론 높은 것도 문제 있긴 한데. 서술형이 배점은 높은데 배점에 비해서 난이도는 높지 않아. 항상 서술형부터 풀어야 돼. 서술형 풀고 앞으로 넘어가. 객관식은 심지어 찍을 수 있잖아. 근데 신기 받는 날은 막 찍어서 맞히잖아. 맞을 가능성이 있잖아, 그나마. 어차피 네가 풀어서 맞출 가능성은 30%. 찍어서 맞출 확률 20%. 비슷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서술형부터 풀어, 서술형부터. 선생님 말이 뻥인가 봐봐. 네 수학 점수 30 나오면 봐봐. 확률 30% 맞잖아. 수학점 30점 나오면. 제발, 공부 좀 하시고, 과제 좀, 제발! 잘 해와라. 알겠니?